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계기, 이기생도 선발하실 게 있으신가요?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. 취직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취직자를, 거의 대부분 경력자를 원하지 않나요? 가장 힘들었던 이런 부분은 안 나가요.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안 나가니까 편하게 제가 시작하면 편하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처음 이렇게 취직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뭐 주변에 아파트만 있다 이런 경우랑 주변에 뭐 아파트, 상가, 공장, 오피스텔 이런 다 있는 환경이 있다.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취직 자리가 될까요? 아, 근데 사실은 그건 좀 약간 케바케긴 해요. 보통 아파트만 중개하는 데도 있어요. 근데 거기도 분명히 소속공인중개사를 많이 뽑는다 그러면 아파트 외적인 거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, 사실은. 왜냐면 자기가 아파트에 집중하느냐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렇게 고객이 오는데 이거를 아예 포기해요.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차라리 이 아파트에 집중하는 게 더 낫겠다. 괜히 애꿎은 상가나 내가 모르는 거에 고객한테 집중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겠다라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데들이 왜 사람을 뽑냐면 이 아파트에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신경 못 쓰는 오히려 오피스텔을 누가 전담해줘서 상가를 전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만 한다고 해서 꼭 아파트 사람을 뽑는다라는 선입관을 좀 버리시면 오히려 거기에 더 들어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뭐 상가든지 오피스텔 다양하게 하는 부동산들도 있어요. 그런 데서도 소공인 중에서 뽑을 때 다양하게 할 사람을 뽑지 않아요. 그 중에 지금 아 오피스텔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하구나 아니면 상가를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알아보면 그 담당 업무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. 나는 좀 앉아서 손님 받고 아파트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상가나 이런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남자를 뽑는다든지 소속공인중개사를 뽑는다든지 오피스텔 원룸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뽑거든요. 그렇게 뭐 어느 쪽을 한다 그래서 그게 소속공인사 취업하고는 크게 뭐 관련이 없고 과연 그때 뽑을 때 이분이 그 거기다 아마 기록할 거예요. 지금 뭐 토지 할 사람 아니면 상가 할 사람 뽑습니다. 아니면 주택, 우리는 주택이니까 중주택 할 사람 뽑습니다. 막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다음에 대부분이 아파트에 이제 하려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. 그래서 반대로 토지 쪽 하시는 분, 상가 쪽 하시는 분, 뭐 그 외 이렇게 주택이 아닌 쪽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를 뽑으려고 협회에 올려놔도 지원하는 사람이 반대로 없대요. 근데 합격하신 분들은 체감은 어떠냐면 왜 내가 지원해도 안 뽑히지 하는 게 다 한 군데를 다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그럼 아무도 지원하는 만약에 토지 쪽을 지원하면 그냥 무조건 뽑혀요.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없어서 지금 못 뽑고 있어요. 저도 처음에 하면은 아 나 아파트 상가에 있는데 그거 들어가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도 공인중개사를 땄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처음부터 나 토지 배워야지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드물어요. 그분들은 뭐 내가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.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찍었듯이 내가 과연 어느 쪽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미리 좀 미리 결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. 경험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쪽 계통에 지원을 하시면 아무래도 더 뽑힐 확률이 많지 않을까. 그렇게 뽑으면 거의 대부분 경력자를 원하지 않나요?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어쨌든 뽑는 사람 입장에서 신입하고 경력자랑은 처우가 틀려요. 경력자를 신입처럼 처우를 해주면서 뽑을 수는 없어요. 경력자가 만약에 있다, 몇 년의 경력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지 그분이 여기 들어오지 신입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절대 여기를 안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신입을 왜 뽑냐면 무슨 업종을 하든 인건비가 제일 크잖아요. 그래서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이럴 확률이 적고 처음에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내가 교육 일을 알려주면서 또 이 사람도 배우면서 서로 상부상조가 되니까 그래서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면서 일 알려주면서 또 일도 시키고 근데 이 사람이 잘해서 뭐 계약을 하고 되면 그거 같이 나누고 이런 건데 경력자들은 쉽게 대표가 뭐 일을 뭐 시키거나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
경력자를 뽑는 데는 진짜 지금 바로 투입될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경력자를 뽑으시는 거고, 신입이 필요한 데는 신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내가 지금 신경 못 쓰는 쪽을 대신 해줄 사람, 아니면 내가 일 배우면서 반대로 나도 일을 시킬 사람, 예, 아니면 내가 키워서 같이 할 사람,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아마 신입을 많이 뽑지 않을까. 예. 자격증을 네. 취득하시고 예. 대표님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바로 필드에서 예. 하셨는데 예. 지금 이제 1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. 그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예. 사건 아니면 멘탈이 멘탈인지 힘들었을 때 예.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새로 자격증 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중개법인이라는 데는 이제 8개월 정도 해서 중개법인밖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중개법인 있을 때 처음에 되게 재밌고 막 좋았어요. 근데 하다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사람 관리를 하던 사람이라서 이제 그 법인이 어떻게 보면 회사잖아요. 회사에 들어가면 이게 직업병처럼 제가 그걸 운영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져요.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는데 아, 이 운영자가 회사 운영자 지금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거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그거를 뭐 방관저적 스트레스라고 그러나요? 굳이 나한테 막 스트레스를 안 줘도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지켜보는 저도 같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한 3, 4개월 때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었던 예, 이게 맞나? 그럴 때가 아마 가장 힘들었고 제 일을 집중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면서 어쨌든 저도 이제 가장이고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못 되는 게 그래도 또 그게 또 가장 또 힘들었던 부분이고 가장 일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또 거기서 알게 돼서 예, 이렇게 사람을 알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잠깐 알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오래 알게 될 사람들을 그 짧은 기간 안에 만나서 예, 또 이렇게 인연이 됐다라는 게 아마 그 1년 동안에 제가 크게 얻은 게 아닐까 예, 이런 생각 예.